오늘은 이 시간에는 자가 면역성 질병, 이 신미정 씨가 알았던 그 궤양성 대장염, 루마티스성 관절염, 그다음에 뭐 이 자가 면역성 질병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종류가 무수합니다. 여러분 우선 뭐 안구건조증 그렇죠? 혹은 그래서 이 눈이 너무 건조해서 따끔거리고 염증이 잘 생기고 그래서 맨날 뭐예요? 인공 눈물을 짜 넣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구강건조증 침이 안 나와서 자꾸 물을 마셔야만 되는 사람. 그건 그런 병은 왜 생기냐면 눈물을 만들어내는 눈물샘이 망가져서 그래요. 또 침을 만들어내는 침샘이 망가져서 그래요. 왜 망가져서 그러냐? 염증이 생겨서 망가졌어요. 왜 염증이 생겼냐? 이 염증 생기는 이유가 주로 병균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이 자가 면역성의 경우에는 염증이 생기는 이유가 달라. 그것은 뭐냐면 환자 본인의 T세포가 그 유전자가 변질돼 가지고 이 T세포가 자기 자신의 어떤 조직을 공격해 가지고 그게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저기 피아니스트 김현수 씨도 자가 면역 병의 여왕입니다. 아시겠죠? 루푸스라는 자가 면역병. 루푸스라는 병은 뭐냐면 본인의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본인의 몸 각 부위에 있는 모세혈관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팥도 모세혈관이 많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관절에도 문제가 이 루푸스라는 병 참 괴로운 병. 온 몸에 그래서 루푸스라는 병을 본래는 전신성이라고 한다. 왜? 모세혈관이 공격당하는 병이고 모세혈관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전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신성. 그래서 그 모세혈관이 T세포에 의하여 변질된 T세포 때문에 공격을 받으면 그게 이제 그 각 부위에 빨간 반점이 생깁니다. 이제 홍반이라고. 왜? 모세혈관에서 출혈이 되니까. 그래서 전신성, 홍반성,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혈관이 망가져서 거기에 피가 잘 안 통하게 되니까 거기가 헐어요. 그 허는 것을 낭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루푸스란 병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 상당히 복잡한 병입니다. 전신성, 홍반성, 낭창증. 예. 네. 이런 병도 현대의학에서는 불치병이다. 치료할수록 자꾸 악화되고, 네. 이런 참 지긋지긋한 병이고. 그런데 우리 병수 깨끗이 낫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생명이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구나. 죽은 자도 살릴 수 뭐예요? 있는 그 에너지,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힘. 이것의 존재를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탁 들어오고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회복될 수 뭐예요? 있다라는 그 원칙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탁 서면 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생명이 낳는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무슨 뭐 현미가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한다.
무슨 뭐 재식이 낫게 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지금부터 생명 본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도 사람들은 이 생명을 싹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무슨 특별한 것을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 뭐 이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뭐 이런 잡다한 치료법들이 있잖아. 특히 그 면역요법. 면역력이 강해져야 되는데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하면. 자,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면역력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세포가 바로 T세포입니다. 그렇죠? 다른 면역세포들도 많이 있지만, 이 T세포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고, 또, 간염 환자들에게는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무슨 물질이라 불러요? 면역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자, 면역력이 약하다는 말은 이 면역 물질이 생산이 뭐예요?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왜 떨어져요? 왜 면역 물질이 생산? 그래서 암 환자는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 물질의 생산이 떨어졌기 때문에 암 환자가 된 것이라. 그럼 왜 떨어졌어요? 네? 네? 조금 더, 그건 너무 차원이 높은 대답이고. 맞아요, 맞아. 맞는데 조금 더 과학적으로, 유전자적으로. 그렇지. 유전자가 꺼져 있기 때문이지. 이런 각종 면역 물질들은 이 T세포 속에 이렇게 염색체가 있고, 여기에 각종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얘들이 뭐요? 꺼져 있으면 면역 물질이 생산이 안 돼요. 예. 네. 꺼져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똑같은 대답이에요. 응? 아름다움도 모르고. 그렇지. 그럼 아름다움이 뭐를 주는데? 힘, 기, 생기를 줘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면 꺼진다 이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 면역 물질의 생산은 이 유전자가 꺼져서 그런데, 유전자의 꺼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이 유전자들이 뭐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자, 생기. 결국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받지 못, 진선미, 사랑을 받지 못해서 꺼진다. 예. 자, 그래서, 그러면 뭐가 약입니까? 면역력을 강화시키려면, 예? 네? 예? 네? 그렇죠. 생명이 약이죠. 생명이 막혀서 꺼졌는데 이 면역력을 다시 강화시키려면 이 유전자를 켜줘야 되잖아. 그럼 켜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또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쳐 놔도 마 생명을 버린 사람들 있어요. 네. 자,
답답해요. 그냥 생명을 버리고 어떤 방법을 뭐요? 방법을 찾아가는 사람. 저기 우리 김문호 봉사자님 저 뒤에서 싱긋이 웃고 계신데, 네, 네 회복 이야기 하실 때 이 아주 이 생명에 초점을 잘 맞추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다 해봤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막 다. 나중에 결국은 본인이 뭐에 집중하지 않았구나? 생명에 집중을 하지 않았구나. 그걸 깨달아. 다른 거 하는 거, 운동하는 거, 뭐 먹는 거 이런 거는 막 최고로 잘했어. 그래서 처음에는 뭐예요? 아, 반짝하고 좋아졌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니까 뭐예요? 생명 없이 가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재발.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이 생명 말고 뭐 미슬톤이 무슨 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들이 뭐예요? 많이 나와 있어요. 다 뭐예요? 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치료는 굉장히 비싸더라고 다. 예. 네. 뭐 주사 한번 맞는데 뭐예요? 뭐 몇백만 원씩 뭐 하더라고. 그런데 정말 여러분은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을 깜빡 합해 버리면 여러분이 빠질 때가 아주 많습니다. 온갖 치료법 여러분이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치료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밖에 없어요? 생명밖에는 없습니다. 이 왜 모든 유전자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문제고 이 유전자의 문제는 생명이 막혔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 생명 바로 이 생명만 있으면 다시 유전자는 회복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생명과 함께 뭐예요? 기본 여건. 그렇게 마음속에서 딱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나는 그런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떤 인간이 고안해놓은 치료법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보다는 뭐예요? 더 나을 수가 없죠. 없죠. 누가 어느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좋은 길을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은 이러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에 집중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자가 면역병은 참 이 유전자가 정말 내 뜻에 따라서 변한다는 그 원칙이 아주 잘 설명될 수 있는 병입니다. 왜? 이 T세포 속에 이 유전자들이 변질이 돼요. 변질이 돼가지고 본래 하나님이 T세포에게 준 사명은 우리 건강을 어떻게 하는 게 사명이에요? 건강을 지켜주는 게 사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변질이 되면 T세포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이 T세포가 자기를 나를 공격을 한다니까요. 네. 그 얼마나 웃겨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는 우리의 뜻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우리의 생활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뜻을 가지면 이 T세포 유전자가 나를 공격하는, 공격해서 나에게 병을 일으키는 그런
T세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야, 좋아요. 희망이 있어, 내가 보니까. 네. 이 체계가 상당히 바로 잡혀 있어. 자.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좋은 뜻에는 좋은 반응을 하고, 나쁜 뜻에는 뭐예요? 나쁜 반응을 한다. 좋은 뜻은 성령이 주고, 정신님이 주고, 나쁜 뜻은 뭐예요? 악령, 곧 잡신놈들이 준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잡신을 받아들이면 결국 나쁜 마음,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뜻이 아니라 나를 결국 뭐예요?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망의 뜻이다. 자, 그러면 나쁜 뜻들 중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어떤 나쁜 뜻들이 있습니다. 주로 나쁜 뜻은 상대방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뭐예요? 공격하고 싶어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자가면역성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게 이 속이 좀 복잡합니다. 남이 밉고 분노하고 공격하고 싶은데 공격을 잘 못한 사람이야. 왜? 왜 공격을 잘 못해? 공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로 하는 공격이 있고 또는 뭐예요? 육체적으로 하는 공격도 있고 여러 가지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하는 공격도 있고 근데 남을 공격하면 평판이 어떻게 됩니까? 착하지 않다는 평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판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잘 얌전하게 잘 행동을 해가지고 주위 어른들로부터 참 저 현수제는 참 얌전하다, 참 착하다 이렇게 이제 딱 그 평판이 좋은 평판이 나 있으면 그 평판이 중요해요, 네요.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평판을 무너지게 할 수는 없어. 그렇죠? 그런데 막 공격하고 싶어. 밉고 분하고 그래서. 그런데 공격을 뭐요? 못해. 그 공격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억눌러야 돼요. 그러면 그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사람들 막 공격하고 싶을 때 막 욕을 시큰 하고 나면 뭐예요? 네. 그래서 이 자꾸 자기를 억제하고 억제하니까 힘들어. 힘든데도 계속 살아나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이렇게 살 바에는 뭐예요? 죽는 게 편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걸 억제해. 그 이제 억제하는 마음은 다 나쁜 마음이요, 좋은 마음이요? 나쁜 마음입니다. 왜? 속에서 막 부글거리는 분노, 증오, 이런 복수심, 이런 것들이 막 부글거리니까 괴로워요. 그러면 자꾸 어떤 생각이 들어요? 딱 죽어버렸으면 편하겠다. 아,
이 살아간다는 거에 뭐요?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살, 이렇게 언제까지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응. 앞이 보이지? 뭐요? 않는다. 아, 이렇게 힘들게 계속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 바에는 뭐예요? 죽는 편이 맞겠다. 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아까 이 신미정 씨도 그랬던. 그러면 T세포가, T세포들이 안에서, 자, 무슨 신호를 받아요? 유전자는, T세포의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 그래서 그 나쁜 뜻,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하는 뜻이 뇌파로 전달이 되고, 그 뇌파는 결국 생체 전자파로 전달이 돼가지고, 결국 생체 전자파가 T세포의 유전자에 최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T세포들이 회의를 합니다. 모여서.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주인님께서 자꾸 죽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T세포들이, 나도 그걸 느꼈거든? 또 다른 T세포들, 나도 그걸 느꼈어. 그러면 우리가 주인님의 뜻에 협조를 뭐요?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러면 협조를 해드리자. 그래서 그러면 콩팥을 망가뜨려서 병들어 죽게 하는 편 길이 있고 여러 가지 길이 뭐예요? 많아요. 그래서 이제 관절염을 걸리게 할 수도 있고, 왜? T세포들이 관절에 가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금방이 여기 신미정 씨의 경우에는 대장을 공격해서 이 대장 안에 궤양을 찾고 이렇게. 그래서 정말 피똥 싸는 병입니다. 또 이제 요즘은 또 대장 말고 이 소장에도 이 자가 면역병이 생겨서 정말 그 배가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정말 고생하는 소위 그런 병을 크론스 병이라고 합니다. 이 크론스 병에 걸렸다가 뉴스타트해서 나으신 분들도 여러 분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는데. 이제 원인을 아셨죠? 그렇죠? 그러면 그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자, 그 T세포가 그렇게 변질된 이유는 뭐 때문에? 뜻 때문이야. 생각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뜻을 변하지 않으면, 즉 내면의 환경을 변하지 않으면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대의학은 아직도 그것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병원 가면 자, 뭐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든지 T세포가 뜻에 반응한다든지 과학자들은요, 참 이상한 데가 있어. T세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이 T세포라는 것은 정말 놀랍다. 우리의 생각과 이 T세포는 정말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T세포에 영향을 아주 잘 미친다. 그래서 무슨 학문이 생겨 있는 줄 아십니까? 소위, 정신 면역학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영어로는 하면 사이코 이뮤놀로지. 이뮤놀로지라는 말은 면역학이에요. 면역학은 면역학인데 뭐에 영향을 받는? 정신의 영향을 받는. 그래서 정신면역학이라는 분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신면역학이라는 분야가 생겨 있으면 자가면역성 질병에 걸렸을 때, 즉 T세포가 변질됐을 때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정신에 영향을 받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정신면역학은 전신면역학대로 따로 놀고, 이상하잖아요. 따로 놀아요. 따로 놀고,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성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루푸스라는 병이 생겼으면, 이게 정신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병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야, 또. 그럼 저건 뭔데? 이게 참, 뭐라 그래요? 자가 당착적 요소들이 현대의학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어떻게 하게? 예?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하게? T세포가 변질돼서 T세포 유전자가 변질됐다는 것은 현대의학에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T세포가 변질돼서 T세포 자체가 비정상적인 T세포가 됐으니까 이 병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T세포를 어떻게 해? 죽여야 된다는 거야. 이런, 그러니까 암치료의 생각하고 꼭 같죠. 면역력이 기가 막혀서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암세포만 죽이면 뭐예요? 된다라는 치료가 현대의학적 항암치료요, 수술이요, 방사선 치료예요. 근본적인 문제점은 면역력에 관한 문제점 생각하지도 뭐예요? 않고 항암치료를 해가지고 오히려 면역력을 더 파괴시켜 놓으니까 환자의 상태는 처음에 발견했던 때보다 치료받고 나면 뭐예요? 다 더 악화가 돼 있다고.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현명해야 돼. 딱 상황을 딱 보고, 아, 저 사람도 그러네. 저 사람도 그러네. 나도 그러네. 그러면 이거 아니다. 해서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 돼. 그래서 세상에 병원에서는 이 변질된 T세포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약이 뭐예요? 소위 면역 억제제예요. 이걸 죽이래. 그 T세포 죽이면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팍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거 죽인다고 해결이 되나? 자, T세포, 변질된 T세포를 죽여. 죽이면, 그러면 T세포가 없어지면 큰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의학적으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서 T세포를 죽이면 우리 몸에서는 비상이 걸려요. 야, 이거 T세포를 자꾸 죽이는구나. 이 T세포를 더 만들어, 뭐요? 내야 돼요. 그래서 새 T세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낫겠네? 왜? 변질된 T세포 죽이고 새 T세포 나오니까 나아야죠. 나아요, 안 나아요? 왜 안 나아요? 새 T세포 나왔는데? 그렇지. 새 T세포 만들어내봐야 뭐가 안 바뀌었으니까? 생각이 안 바뀌었으니까 이
나쁜 생각이 다시 새롭게 태어난 T세포를 또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종적으로 우리의 문제, 최종 종착역이 어디라는 거예요? 예? 여기도 아니고 어디예요? 여기보다 위에야. 여기 위가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무슨 영이 들어와서 무슨 뜻을, 무슨 생각을 내가 하게 하는가. 예. 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이, 이게 여기서 시작하겠지만, 실제로는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차원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자꾸 쓰면 면역력만 억제되고 약화되는 것이지 환자. 그래서 그 면역 억제제에 대한 내성이 자꾸 생기고 그래서 치료할수록 이 면역 억제제에 대한 부작용만 생기고 병은 낫지 않게 돼 있다. 그 지금 아직까지도 이 관절염이나 이런 여러 종류의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은 면역 억제제를 치료제로 쓰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저의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지금 75세라는 시점에서 뒤돌아보면 제가 의과대학을 갈 때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진짜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의학이야, 의학. 왜? 죽어가는 사람을 뭐예요? 살리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의학을 공부해야 돼.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의학을 공부했는데 이놈의 의학이 뭐예요? 엉터리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게 아니냐. 또 요즘은 또 제가 선택한 교파가, 교단이 이거야말로 진짜야 하고 선택해서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저보다 열심히, 예, 열심히 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알고 보니 뭐예요? 이 교단은 문제가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현대의학이 최고야. 맞았어, 이거야. 해놓고는 결국은 뭐예요? 뉴스타트를 하는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 그리고 또 뭐예요? 교회에서는 또 뭐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뭐예요? 반대하는 또 이상한 사람이 또 돼버렸어. 참, 이게 그래서 야 그렇게 고생하고 고생해서 그 의과대학 졸업한다는 게 공부 정말 무지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공부 보통 대학처럼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과대학 공부는 정말 공부 무지무지 공부가 돼요. 밤을 새가면서. 그래가지고 공부만 해서 의과대학만 졸업하면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병원에 인턴 뭐 이렇게 들어가 또 무지무지 고생해야 돼. 그 고생한 게 다 뭐예요? 뒤돌아보면 헌혈한 거야. 교회 일도 마찬가지.
문제였구나. 그런데 대개다 보면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 한탄은 그만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를 드디어 뭐요? 붙잡았다! 이거 이제 기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줘도,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의사로서 미국 가서, 이제 미국 의사가 돼가지고, 그 돈을 잘 벌고, 그렇게 호화롭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돈도 안 벌리는 뭐예요? 뉴 스타트를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렇게? 미쳤다고 그랬어. 미쳤다고 그랬어. 미친놈이라고 그랬어. 온 친척들이, 여러분, 우리 집안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 이 큰 집안에서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댕길 때 온 집안에서 가장 모본으로서, 그러니까 제 조카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촌이 많아. 그렇죠? 이종사촌, 무슨, 뭐, 고종사촌, 뭐, 사촌이 많아. 그래서 다 동년배들이, 예, 아주 많았어요. 조금 어리고, 조금, 저보다 조금 나이 많은 사촌 형님들도 계시고 그랬지만. 그래서 그 쫙 모임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많은 그 중에 제일 뭐요? 본받을 사람이 누구냐? 상구 형님, 상구 오빠야. 그랬어요, 진짜. 상구 형님처럼만 되라. 그런 상구 형님이 어떻게 돼버려? 미국 가가지고 다 뭐 벤츠 사고 막 다 봐라, 상구 형님처럼 되면 그렇게 성공하잖아. 그래서 막 미국 가서 막 돈 벌고 막 삐까뻔쩍하게 사니까 역시 상구 형님처럼 열심히 잘하면 성공 뭐요? 한다는 이제 성공 신화가 돼버린가, 상구 형님. 그래서 너희들도 상구 형님처럼 열심히 착하게 살아가지고 공부하고, 그래서 상구 형님처럼 그렇게 성공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던 상구 형님, 상구 오빠가 어떻게 돼버렸어? 이게 이상해져 버렸어. 그 돈 잘 벌던 기업을 집어 뭐예요? 쳐버리고 뭐를 한다? 산속에 들어가서 뉴스타트를 한대. 그러니까 상구 오빠 미쳤다. 그러니까 온 친척들이 갑자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상구 오빠는 만나지 말라. 응? 상구 오빠 만나면 안 된다. 교회에서도 이상구 박사처럼 해라. 이제는 뭐예요? 상구 오빠 만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인이기 때문에 여기 안 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뭐, 그거, 교단 걱정은 할 필요가 뭐예요? 없어졌으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자꾸 오세요. 마음 푹 놓으시고. 그래서 참, 근데 참 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이 좁은 길이라. 제가 미쳤다는 소리를, 뉴 스타트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계속 듣고 살다가 쟤를 미친 놈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사람이 바로 KBS 방송국의 윤기호 PD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제 강의를 뭐요? 우연히 딱 듣게 되었어. 그래서 이분이 이게 맞다! 이래가지고 방송에 내주는 바람에 미친놈이 뭐가 됐어?
네, 미친놈 영웅이 돼. 제가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더라면요, 우리 어머니가 오래 못 샀을 거. 하나밖에 이 큰 아들, 제가 동생이 있는데 이 큰 아들에게 그렇게 기대를 걸고 미국 가서 성공해서 막 삐까뻔쩍하게 막 사는 거. 그래서 막 우리 어머니 벤츠 태워가지고 사진 찍고 막 그래서 우리 어머니 그 사진 가져와가지고 친구들한테 그때는 여러분 부산 시내고 서울 시내고 벤츠가 한 대도 없는 때야 아시겠죠? 이게 벤츠라고 와 그 우리 어머니 막 폼 잡았어요. 그러다가 당신 아들 미쳤다며. 이렇게 돼가지고 KBS 바람에 어떻게? 아, 그때까지는 우리 어머니는 맨날 아팠어요. 왜? 아들이 뭐예요?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키워놓은 아들이 미쳐버렸어. 우리 어머니가 볼 때도 미쳤어, 저 자식이. 네? 아시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갑자기 미쳐버린 사람.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믿고 있는 것은요, 대부분이 다 거짓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미쳤다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이 미치광이한테 미친 게 이제 얼마였으니까. 아니, 항암 치료를 안 한다고? 미친 취급 받아요. 네. 그래서 이 진리의 길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인데,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야. 그래서 정말 누가 나를 미쳤다 그래도 나는 무엇을 추구할 것이다? 진리를 추구할 것이다. 난 진리보다 내 평판이 더 뭐예요? 중요하마. 그래서 박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공헌을 많이 세우시더니 지금은 교회를 욕한다고. 교회를 욕하긴 왜 욕해요, 제가. 그렇죠?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게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뭐를 틀리게 가르치고 뭐를 바르고 가르치는 건 이제 2부에 가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도 2부까지 있지 그래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자가 면역병이 나으려면 결국 뭐가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면 됩니다. 암이 나으려도 뭐가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모든 병이 나으려도 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 남들이 뭐라 그러는 것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왜? 당신도 어느 땐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 예. 그래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서 볼 때는 뭐예요? 미쳤어.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도 뭐라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랬어요. 왜? 자기들이 이때까지 배워오던 모든 것하고는 정 뭐예요? 반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정 반대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 당시까지 가르치던 가르침과 예수님이 나타나서 가르치는 게
뭐가 그렇게 정반대이길래 사람들이 예수 보고 미쳤다고 그래. 그걸 알아야 돼.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대개 이 시대가 지나가면 이 가르침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여러 역사를 통해서 시간이 흐른 결과로 나타난 타락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게 현대의학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해보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감지가 돼요. 특히 우리가 자가 면역병을 연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네, 하나 한 분 예만 들고 끝나겠습니다. 어떤 성당에 댕기는 아주 착한 안젤라라는 여자 신자가 있어요. 안젤라가 무슨 뜻이에요? 천사라는 뜻입니다. 천사. 영어로는 뭐예요? Angel이죠. 그렇죠? Angel은 천사.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 안젤라. 진짜 천사 같은 여자야. 아까 여러분 우리 저 회복 얘기할 때도 이렇게 착해. 참 착해도 되게 착한 것 같아. 네. 아니 자기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네, 남편이 안 걸려서 다행이다. 참 그 대단한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착하고 보통 사람들 암 걸리면 뭐라 그래요? 왜 나만 그래? 자, 참 남편이 걸려서 뭐 어떡할 뻔했냐? 내가 걸려서 뭐요? 다행이지. 참 놀라운 생각을 하신 분과 같은데 아마. 저 여자도 성당에 된 것은 안젤라 정도 되는 거죠. 다 이쁘고 집안도 좋고 진짜 며느리감이야. 그런데 같은 성당에 진짜 또 사위감이 있어. 아시겠죠?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위감이 있는데 이 안젤라하고 둘이서 좋아하는 근데 결혼을 못 해요. 왜? 안젤라 엄마가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 집 시어머니가 보통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소문이 벌써 뭐예요? 다 그 성당 사람들은 그 집에 딸 주면 딸 죽인다는 생각이 딱 박혀 있어. 왜? 몇 년 동안 그 시어머니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뭐예요? 딸이 살아 있을 수가 뭐예요? 없다는 사실이 분명한 거예요. 그렇게 지독한 시어머니인데. 자, 그러니까 뭐 다른데 뭐 선을 보고 뭐 그래도 이 총각은 장가를 못 가는 거야. 그 동네 방네 이미 뭐예요? 시어머니 소문이 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총각은 안 되고, 장가를 갈 수도 없고. 이제 안젤라도 그 총각만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데 선을 봐도 뭐예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둘 다 점점 뭐예요? 노 총각, 노 처녀로 이제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안젤라 집안에서 더 안타깝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안젤라가 결심을 한 거예요. 나는 결혼해야지. 결혼해가지고 우리 시어머니를 뭐요? 내가 들어가서 저 고약한 시어머니를 어떻게 바꿔놓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걱정 마. 내가 들어가서 잘 견딜 거고, 내가 들어가서 바꿀 거야, 시어머니. 안젤라 엄마도 안젤라를 그런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상당히 이제 인정을 하는 터라. 그래. 바꿀 수가 있을까? 네가 결심이 그렇게 섰다면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 결혼식을 끝나고 이제 안젤라가 시어머니한테 패백을 드리는 거야. 안젤라가 절을 딱 하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뭐를 던져요. 밤을 탁 던지면서 네가 나를 바꾸겠다며? 웃기지 마. 와, 그 여자들 말 조심 좀 하세요. 아니, 엄마한테 한 얘기가 왜 시어머니가 알아요? 그 엄마가 가르쳐 줬을 리는 뭐예요? 없잖아. 그럼 어떻게 갔어요, 시어머니 쪽으로? 분명하죠. 너만 알아 하고 있잖아요. 여자들이 너만 알아라는 약속 지킨 여자는 없어요. 예.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도 너만 알아. 그래, 나만 알게. 해놓고 약속 지킨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여자는 그렇게, 그 약속 지키면 여자가 아니라고. 그렇죠? 여자는 말하는 재미가 톡톡하니까. 그래가지고 아마, 엄마가, 안젤라 엄마가 이모한테 너만 알아. 그리고 또 이모는 또 자기 친구한테 너만 알아. 그러다가 그게 시집으로 간 거예요. 아이. 그러니까 안젤라 기가 막혀야 막혀요. 야, 큰일 났고. 그래도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한 약속이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할수록 시어머니는 더 엇나가는 거야. 그걸 몰랐으면 시어머니가 뭐예요? 좀 감동을 해서 바뀔 수가 있을 텐데. 시어머니는 네가 나를 바꾼다고 혀에 웃기고 있어 하니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래서 안젤라가 아, 안 바뀌는구나. 내가 더 이상 노력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하는 결론에 딱 도달하고 더 이상 시어머니한테 더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더 잘해줄 생각도 뭐예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눈치를 딱 챈 거예요. 딱 채고 이제 요것이 말이에요. 이때까지 열심히 나를 잘 보살펴주던 요것이 방자한 년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떠들다가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예, 중풍이 와버렸어. 쓰러졌어. 그래서 반신불수가 돼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안젤라 쪽에서는 이 큰일 났어요. 안젤라가 아주 못된 여자가 됐으면 아이고, 시어머니가 쓰러져서 잘 됐다. 이제 덜 고생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젤라는 워낙 착하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잘해드렸으면 시어머니가 뭐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죄책감. 그것 때문에 안젤라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한테 제가 앞으로는 더 잘할 테니까 제가 한 잘못을 벌 주지 뭐예요? 마십시오. 이렇게 돼요. 그래 놓고 이제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중풍이 걸렸으니까 이제 반신불수가 됐으니까 자, 이거 목욕도 시켜야죠. 똥오줌도 받아내야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음식도 뭐예요? 먹여줘야죠. 이게 옛날보다 건강했을 때는
뭐 똥을 좀 받아낼 일도 없고 뭐요 목욕 시켜줄 일도 없고 옷 갈아입혀줄 것도 안 했는데 이게 이제 일이 더 많아지고 그런데 한편 또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 때문에 내가 이 중풍에 걸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젤라가 나타나면 막 하는 거야. 말도 잘 안 되면서. 이 죽이려나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이 어눌해져가지고 이게 이제 그런 뜻은 말은 분명하지 않지만 뜻은 뭐 말 안 해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젤라는 지옥 끝에 안 끝에 이제는 잠도 못 자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아침에 이제 시어머니 아침 식사를 시킨다고. 이렇게 떠먹이는데 이렇게 마비가 되시면 그 잘 흐르잖아요. 그 살은 이렇게 싹 안젤라가 이렇게 시어머니 이렇게 닦아드렸다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때다 하고 안젤라 손을 그냥 꽉 물은 거야. 그럼 안젤라가 막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엉겹결에 시어머니 뺀다고 다 때려버린 거야. 아시겠죠? 응. 와. 이거 이제 큰일 난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본 거야. 이제는 안젤라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는 뺨따구 꺼정 뭐요? 때렸으니 하나님이 나를 가만둘 리가 뭐요?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천벌을 뭐요? 내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벌 줄 것이야. 나를 절대로 가만 놔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벌 받는 생각이 안젤라를 지배하는 거야. 나쁜 짓을 한 놈은 반드시 하나님이 벌 준다는 생각은 그 무슨 생각이요? 그게 무슨적 사랑이요? 조건적 사랑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모르는 교인들은 다 그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게 옳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은 어떤 거요? 죄가 많아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게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경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 그거는 우리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에게는 말이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개 교회들에서 가르치는 것이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하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그거 싹 무시합니다. 그리고서는 뭐 천벌 받을 놈이라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이거를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안젤라는 그게 없었던 거라.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벌 받는 게 확실해지면 벌 빨리 받고 싶어요? 천천히 받고 싶어요? 빨리 받고 싶습니다. 저는 그 심정을 잘 알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키가 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선생님이 딱 일렬로 세워놓고 뭐예요? 손바닥 이렇게 탁 때립니다. 그런데 이 꼬마들은 이제 처음에 맞는 놈 꼬마들이라 그래. 꼬마들이 맞는 거면 이러면 저는 키가 제일 크니까 제일 끝에 있어 항상. 그러니까 60명이면 저는 60차례 맞는 거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도 저 꼬마들처럼 매를 좀 빨리 맞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꼬마들은 매 맞고 난 뒤에 이제 또 할아버지 싱글덩글하고 있다고. 근데 나는 그냥
그러니까 안젤라도 벌을 빨리 뭐요?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T세포들이 그 뜻을 감지하고 회의를 했겠죠? 응. 벌을 빨리 받고 싶다니까 벌을 빨리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관절을 공격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절이 붓고 이제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참 편리한 거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돌볼 수가 뭐예요? 없게 된 거예요. 그 참 벌도 받고 시어머니를 안 봐도 되고 일석이조네,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니까 전부 뭐예요? 면역 억제제예요.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놀래가지고, 마누라를 데리고 미국으로 갔어. 그 미국에 그 집이 이제 돈도 많은 집안이야. 그 미국에서 최고 수준의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치료를 해보니까 다 같은 치료야. 다 면역 억제제요. 그런데 절망을 하고 마누라를 데리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저를 아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뉴스타트 센터에 그때 이제 우리 뉴스타트 센터가 그 위마라는 캘리포니아의 아주 멋있는 곳에 산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딱 보니까 뭐 류마티스성 관절염, 자가면역성 질병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지독하기로 뭐예요? 유명하대. 그러니까 뻔할 뻔자죠 뭐. 그렇죠? 저는 뭐 금방 이 여자가 안젤라 왜 이런 병에 걸렸나. 뭐 뻔할 뻔자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은 가고 이제 둘이서 앉아가지고 제가 좀 위로 겸 병의 원인도 설명할 겸 그래서 이제 좀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힘드신 분이라며요. 그러니까 이제 안젤라가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아닌데요. 우리 시어머니만큼 좋으신 분이 없어요. 거짓말이야. 왜 거짓말 할까요? 시어머니 욕했다가는 하나님이 또 인연하고 더 큰 벌을 줄까? 응? 이게 말이 안 통해, 이제. 이 안젤라는 그냥 지금부터는 절대 죄를 뭐예요? 안 지어야지. 왜? 죄를 더 지었다가 이거보다 더 큰 벌을 주면 큰일이니까. 그래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하, 참 큰일이구나. 이 말이 통해야, 생각이 통해야, 말이 통해야 안젤라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 사람은, 아, 나는 이제,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 겁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도덕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 잠시 동안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 이제 제가 대충 짐작은 다 하고 있는데, 그렇죠? 딱 하나님이 딱 성령으로 이 성경 말씀을 딱 생각을 나게 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자, 이렇게 보면 35절 그분은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은혜를 모르는 자들, 그 다음에 어떤 자들?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야. 이건 안젤라가 아는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이요, 다른 하나님이요. 예? 안젤라가 아는 하나님은 악한 짓을 하면 벌 주시는 분이지 인자로우신 분이 뭐요? 아니다. 안젤라가 이때까지 알았던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었어.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걸 보여주니까 심지어는 악한 자들에게 뭐요? 도 요거 도 여러분 도 해보세요. 도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이 도를 몰라. 그래야만 이 도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 되죠. 그렇죠? 예. 네. 안젤라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어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얼굴을 한번 보고 또 성경을 한번 보고 그랬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를 보여주면 되겠냐. 자. 또 탁 떠오르는 생각에 마태복음 26장 네.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뭐요? 배반한다. 이게 가룟 유다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각각 그래서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여 각각 한 사람씩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뭐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11 제자가 다 그렇게 묻고 12번째 남은 놈이 누구게? 가룟 유다예요. 그러면 11명한테 아니다 그랬으면 범인이 누구요? 가룟 유다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룟 유다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해요. 선생님이요. 뭐요? 내니까. 12번째 또 나와서 접니까? 제가 예수님 것 같으면 어떻게 할게? 그래 이 새끼야. 골태기를 한.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네가 네 입으로 뭐요?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너다. 그렇게 하면서 가룟 유다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자 이것이 내 몸이다. 그 다음에 또 이 잔을 가지사 그 포도주가 들어있습니다.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다 이것을 너희가 다 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 12명이 다. 그 12명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 곁에서면 다 안 그런다. 너희가 다 빼고 너희가 이 잔을 마셔라. 가룟 유다, 너는 빠져라. 예수님 그러자. 다 마시라는 것은 가룟 유다야. 너도 뭐요? 마시라. 네, 다 마시라. 여기에 벌써 무슨 사랑이 나타나 있는 거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가룟 유다 회개했게 안 했게? 회개 안 했습니다. 회개 안 해도 하나님 쪽에서는 용서해요, 안 해요? 용서합니다. 이 용서의 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말은 회개하게 하려고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약속의 피다. 응. 즉 뭐예요? 회개부터 먼저 하면 죄 사함을 주는 이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 사함을 주기 위하여 어떻게? 네, 이 잔을 마시게. 특히 가독 유다가 이 잔이 필요해야네요. 필요해요. 이제 이런 것을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와서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니까 그 당시에 철저히 조건적으로 가르치던 종교 집단이 철저히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하는 것을 그 안젤라한테 보여주니까 안젤라가 또 놀라는 거야. 자기는 이 용서의 잔, 죄사함을 주시는 잔을 마실 수가 뭐예요? 없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야. 왜? 안젤라는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근데 다 마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포함된 것이 뭐예요? 분명해. 그런데 어머! 그러더니 엉엉 우는 거야. 아, 그래서 제가 하하, 이제 됐구나. 이 안젤라가 드디어 어떤 하나님을 만났구나? 무조건적 하나님을 만났구나. 울더니 한참 울고 나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도 이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무슨 죄를 그렇게 큰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가론 유다보다는 덜 지었겠죠. 들려 하더니 그제서야 자기가 시어머니 뺨따구를 때리게 된 경위를 다 털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이제 회개야. 그렇죠? 회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해도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이 포도주, 이 잔에 있는 포도주로 죄사함을 자기에게 뭐요? 주셨다는 것을 믿으니까 회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회개를 해가지고 죄사함을 받았다가 아니야. 그건 우리 인간사회, 조건적 사회에서 얘기죠. 요게 이제 이게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자고 제가 저 책을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 그래 가지고 안젤라 좋아요, 안 좋아요? 와, 하나님은 나 같은 시어머니 뺨따고 때린 년도 사랑하신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달으니 생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와장창 들어온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유전자 켜졌을까 안 켜졌을까? 네? 유전자 회복되는 거야. T세포 유전자 회복되고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뉴스타트 하니까 기본 여건이 구비되죠. 그러니까 이제 T세포에 변질됐던 유전자가 어떻게 될까?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절을 공격할까 안 할까? 공격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관절이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기가 빠지고 통증이 없어지고. 그래서 한 3, 4일 지내니까
드디어 윌체어 타고 왔던 여자가 걷기 시작하고. 이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때도 21일간 했어요. 그때는 미국서. 그 21일 만에 안젤라가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한국으로, 이제 그때는 강의 테이프가 카세트 테이프였어. 카세트 테이프를 해가지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때는 또, 이 녹화도 뭐예요? 요새처럼 이렇게, 고급 녹화가 아니고, VHS, 그 막 테이프 막 이런 막 이따만 거 푹 집어넣고 막, 그거 있잖아. 이제 그걸 막, 이만큼. 근데 이제 한편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이제 안젤라 며느리가 없으니까 이제 간병인을 구했어. 이 간병인을 못된 여자를 구해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말 안 들으면 무조건 때리는 거야.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근데 시어머니는 또 뭐라고 생각할게? 내가 내 며느리를 그렇게, 뭐요? 지독하게 못 살게 했으니까,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요? 이런 간병인을 보내서 나를 고생시킨.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다 자기마다 조건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안젤라가 돌아갔습니다. 안젤라 아무것도 모르죠. 돌아가서 이제 그러니까 시어머니 생각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겠어요. 내가 앞으로 다시는 며느리를 괴롭히지 않겠다. 그리고 내 며느리가 간병을 해줬으면 나는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안젤라가 탁 와서 어머니 제가 간병해드리겠어요. 여튼 시어머니가 뭐예요? 그 말만 들어도 뭐예요?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울면서 고마웠다. 내가 그 이제 말은 못하죠, 시어머니는 말은 안 되니까 마음속으로. 그래서 그날부터 안젤라가 뉴스타트 강의를 틀어놓고 건강식을 해드리면서 여러분 시어머니를 뉴스타트를 시킨 거예요. 시어머니는 감동이에요, 아니에요? 며느리가 와서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 시어머니가 막 감동받고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그러면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충분히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결국 그 시어머니가 완전히 다 나버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안젤라가 그 시어머니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안젤라도 변화시켰고 시어머니도 뭐예요? 변화시켰습니다. 뉴 스타트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